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말씀드릴게요. 코이버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이것도 쏟아져 나올 거야 종목들이. 종목들이 쏟아져 나온다 안 나온다? 쏟아져 나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거는 한 15개 정도 되는데 더 많아질 거예요. 통과. 아, 지금 올라가 있네요. 자, 여기서 얘가 박스를 그리고 좀 매집을 좀 해야 되겠네요. 코이버는 올라가서 통과.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 통과. 옵티시스 코이버는 통과. 얘도 올라갔죠? 통과. 얘도 이제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뭐. 조만간에 다시 내려오겠죠. 자, 폴라리스 웍스. 폴라리스 오피스가 보여. 폴라 통과. 솔리드 얘네가 또 쟤네들하고 또 연관이 다 돼 있죠. AI하고 얘도 내려와야 되겠죠. 3,900원짜리 6,500원이니까 다 매집하려고 올렸으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겠지. 내려오면은 통과. 내려오면 봐야 된다. 통과. PPI. 자, 눌림목 주고 있네요. 계속 내려와서 2,200원에서 3,700원까지 올렸다가 매집을 하는 모습을 그리네요. 재미구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프리미엄에 663% 붙어있네. 272억짜리 회사에 돈도 없네. 자산이 50억인데 50억. 유보일이 돈도 없네. 아유. 통과. 극장에 버려도 돈 없어서 재산도 없고 프리미엄 붙어서. 텔레필드 예, 예쁘네요. 프리미엄 42% 붙어있고요. 240억 적자 116억 자산이 116억 100억이 안되네. 얘도 94억 유보일이 50억. 아이씨, 회사 같지도 않다. 통과. 언제 성패당할지 몰라서 통과. 아, 올라가던 말자 이런 거 관심 없어. 거지 같은 회사. 우리네. 차트는 이쁜데. 자, 우리넷이 시간 내에서 또 점프를 했어. 쫓아가지 않는다. 통과. 내일도 안 쫓아간다.
시간 외에 상한가 가시오. 동가. 케이티 통과. 아이 HYC님 어서오세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있네. 아이 많이 올렸다 도망가네. 쳐다도 안 보네. 관리도 안 하네. 프리미엄 91% 붙어있고 1945억짜리. 일단은 흑자는 뺐네요. 회사 재무는 뭐볼 것도 없이 좋아. 양호해.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는 회사야. 그러면은 얘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이제 매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이거 짧게 단기간 짧게 보는 마인드로 덤비지 않으면은 중장기로 싸워야 돼. 시간 많이 걸려요. 자, 11선 우상향 틀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 노려보세요. 자, 11선, 21선 말고요. 11선 지금 내려오고 있죠. 11선이 우상향이 트는면은 그때 한번 타이밍 보고 노려보세요. 11선 우상향 시, 별표 3개 치시고요. 이거는 중장기로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20, 30% 나오면 땡큐하고 그냥 도망 나와요. 20, 30%. 자, 아이 11선 우상향 시 매수 타이밍 갖는다. 자, 1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이 11선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1이 파란색 선이죠. 11선 보고 11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트는 때 타이밍 보고 한번 들어가신다. 자, 아이 관심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자, 얘가 세게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가요. 나중에 중장기로 싸우면 여기까지는 900원대까지는 가긴 가는데, 뭐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저 자리는 매집하려고 풍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상한가 한번 빼고, 한번 더 빼고 죽을 수도 있겠죠. 빨리 매집하려고. 저 자리까지도 한번 갔다 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950원까지도 한번 퉁치고 갔다 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20, 30% 목표도 무서워.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매집하려면. 자, 별표 3개 치고.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애도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 2,000원에서 4,000원까지 갔으면 많이 갔지, 뭐. 통과. 많이 올라가서 통과. 시건에 얘 지금 상한가야. 쫓아가지 마. 통과. 드림 시크릿도 시건에서 상한가다. 아니다, 상한가다. 아이윈 플러스. 아유, 씨, 뭐, 무상증자야, 유상증자야. 프리미엄 31% 붙어있고 696억짜리 회사는 적자, 5년 연속 적자, 자산은 550억 정도, 540억 있네요. 부채비율은 26%, 유보율은 257%. 회사에 그래도 돈이 한 300억 있네. 자, 얘 상폐만 안 되면 나쁘지 않아요. 자, 감사 보고서 제출하는 게 확인이 되면은, 통과되면은, 메리트 있다 없다? 이 아이엠 플러스가 시간 외에 얼마나 갔는지 한번 봅시다. 1.51 올랐네요.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쁘지 않은데 좀 내려왔다 갈수 있네요. 자, 일단 관심은 둔데 아이엠 플러스 감사 보고서 제출 확인하고서 보자고요. 자, 별표 3개 치고요. 자, 5년, 6년 연속 적자인데 일단은 회사에 재산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감사 보고서만 통과된다면 감사 보고서 확인 후 본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옵티코요? 옵티시스. 옵티코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뒤져보니까, 찾아보니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20배 붙어 있어, 20배. 20배 붙어 있다. 일단은 20배 붙어 있어서 나는 관심을 안 가질래요. 아무리 기술력 있어도 20배 있는 거는 관심 없다. 이 종목은 너무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아직 뭐 바닥 나온 게 아닌데, 뭐하러 이거를,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직 자리가 안 나오고, 바닥이 아직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관심 두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고평가예요. 프리미엄이 20배나 붙어있는 걸 뭐하러 관심을 가져요. 특가 A급도 아니고, A급은 A급인데, 되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507억 시총이 흑자 흑자 흑자. 부채 비율이 10%, 유보율이 860%. 프리미엄 24% 정도는 뭐 양호해요. 시키고. 한번 내려오면요. 시키고. 11선 내려오고 있죠, 지금. 내려와서 행보죠. 11선 우상향 틀거든. 확실하게 지금 행보고 우상향은 아니요. 11선 우상향 틀면은 타이밍 본다. 재무도 양호하고요. 자, 11선 우상향 시 별표 3개. 11선 우상향이에요. 11선 보세요. 11선.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내려왔다가 11선 들어올리면서 21선 들어올릴 수도 있어. 이 21선 쌍바닥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자, 11선 우상향 시 타이밍 노린다. 11선이요. 자, 오리로 시그널에 상할 것 같는데 오리로 뭐볼 필요 없겠지 뭐. 오리로가 나쁘지 않아요. 자리가 괜찮아. 프리미엄은 없고요. 418억짜리 작년에 흑자를 크게 냈네. 당기순이 올해 적자 조금 났고 성패될 염려는 없고. 오리로가 파워가 있겠는데요.
오늘 딱 오전에 들어갔으면 딱 괜찮은 자리다. 아침에 내일 9% 친다. 쫓아가지 마요. 900원, 1500원. 내일은 약70% 올라가죠? 내거 아니야. 다시 이 자리에 오면은, 900원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매집 하려고, 매집을 좀 하고서 내려와 준다면은 이 뒤에서 본다. 900원에서 1000원대, 1000원 초반, 1000원 초반 오면 그때 본다. 자, 별표 하나 쳐놓고 그때 오면 SK텔레콤 제끼고 LG유 플러스 제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괜찮은 게 IA하고 대장주로는 우리로인데, 우리로가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보시고, 당장은 볼 꼭, 당장은 볼수 있는 게 IA만 여러분들 볼게 있네요. 그 다음에 시큐브하고 IA 이두 가지. 11선 우상향시. 근데 여기서 내가 들어간다면 IA 들어가죠. 타이밍 잡는다 그러면 난 IA를 잡는다. 조금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는다. 그 다음에 시큐브 한번 볼까요? 시큐브가 더 낫나? 잠깐만. 매집을 누가 더 많이 한게 낫나? 많이 했나? 보자. 둘이 비까 비까다. 근데 심은 파워력은 얘가 더 있겠다. 올리면은. 파워력은 얘가 더 있겠네요. 나는 시큐브를 가 조금 더 나아 보이네. IA보다. IA는 여기까지 얘도 올려야 되는데 50%. 시큐브는 들어 올리면은 이걸 매집이라고 잡았을 때 얘가 더 낫네. 시큐브가. 쟤는 잘 먹어야 50%고 얘는 더블은 잘하면 나오겠네. 시큐브가 더 메리트 있네요. 시큐브가. 시큐브가 더 메리트가 있다 없다? 더 있다. 관심을 시큐브로 더 관심을 초점을 두셔야 해요. 이쪽이. 예. 알았죠? 자, 시큐브를 별표 3개 칠게요. 2개 쳤는데 3개 치자. 자, 별표 3개. 11선 우상향시 한번 노려본다. 자, 알았죠? 매집이 얘가 그래도 한 2년 동안 어떻든 간에 매집을 했네요. 2년 좀 넘게. 2년 좀 넘게 매집을 했으니까 얘를 관심 있게 보자고요. 자.